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 달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에 큰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함께 신명기 3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30장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선포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킬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 주어질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듣게 되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장래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하여 징계를 당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메시지가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먼저 볼 것은 뭐냐면 기억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께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계를 당했습니다. 징벌이 임했습니다. 쫓겨갔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의 일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쫓겨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바를 불순종하다가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기억나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가 정말로 중요한 은혜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에 왜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곤란한 처지 가운데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속히 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된 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남은 은혜이고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상황이 아무리 큰 문제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국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고 다 상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의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곳,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졌을 때는 절망, 낙망이었을지 몰라도, 한숨과 후회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사절에 보니까요,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토해냈던 땅인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면 그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신다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 후에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가 능력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율법을 준수한다는 몸에 새긴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할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큰 징계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육신에 그렇게 지킨다고 육신에 표시를 내서 상처를 내고 고통을 감수하며 약속했을지라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만으로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 섬김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 돌이킴이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죽음이 가까운 삶이었다면 이제 생명이 가까운 삶이 됩니다.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보고 주위에서 조소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소해야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저주를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모든 화와 저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위에 그를 놀리던 사람들, 그것을 기뻐하던 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계속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준행할 때, 즉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일, 즉 생업에 복을 주십니다. 내 몸의 소생, 즉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축들, 즉 재산에 복을 주십니다. 토지의 소산, 노동과 일터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의 은혜, 다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재개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대적과 핍박자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복받는 삶을 버리고 엉뚱한 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수학으로 하면 항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복받지 못한 길로 갔다, 이건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는 변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요즘 참 새삼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늘이 굉장히 푸른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조사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많이 다니지 못하고 대기 오염도 적고 공장 가동도 적다 보니까 하늘이 더 맑아졌다, 그런 걸 봤어요. 그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늘 뿌연 하늘과 먼지로 뒤덮인 걸 보면서 늘 봄이 괴로웠었는데 이번 봄에는 푸른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합니다. 푸른 하늘이 거기 원래 없었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늘 하늘은 푸르고 항상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탐욕 때문에 더 많은 가동을 하고 더 많은 차량이 오가고 그러면서 먼지를 뿜어댔을 때에, 황사가 날렸을 때에 그것 때문에 뿌얘져서 하늘이 안 보였을 뿐이지 하늘은 언제나 거기에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축복을 주시려 변치 않고 계셨지만 나의 죄악이, 나의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잠시 멈춤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겐 은혜와 회복의 기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관계 속에서 너무 바빴어요. 사람과의 관계, 또 생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형식적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람과의 관계와 교류가 다 끊어지고 홀로 있는 기간이 많아지고 가족 내에서만 갇혀있는 경우도 많아지고 직장에서도 움직임이 한정되고 직접 만나서 만남을 빌미로 해서 술 마시고 엉뚱한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을 그때, 이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를 지금까지 생각하시며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서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 이 사람은 복된 자이고,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문제만 가지고 원망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복,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활동도 재개되고 이제 교회도 닫았던 문을 점차 열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정상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도 더 나은 삶,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더 복된 것으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서 늘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